대구시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 원 중 신천지교회 관련성이 입증된 1000억 원인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입증되는 대로 금액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2명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신천지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 1만 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대구 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이번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 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재산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 보전 조치도 했습니다. 올해 4월경부터 사실상 소송 의뢰를 받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향후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먼저 가압류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대구시가 산정한 재산상 피해에 한정되는데 이를 계기로 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천지나 이만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관련한 교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자신들도 피해자이며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뉴스 우성문입니다.